아이고, 철저하게도 해오셨네. 이분이 누구야? 큰아들? 네. 이분? 네. 지금? 네. 뭐 사진을 안 적어도 되는데? 이게 작은 아들? 네. 셋째 아들? 네. 다 아들이야? 네. 이분은 또 누구야? 신랑입니다. 신랑? 네. 나 미치겠다. 진짜 철저하게 해왔네. 엄마 거는 어딨어? 저는 여기 있어서 그냥. 아, 엄마 거는. 엄마 무슨 띠야? 돼지 띠요. 돼지 띠? 아이고, 참. 고력이 많네. 어? 아들, 참 힘들었어. 아들 내미야 셋, 하나, 둘, 셋 키우느냐고. 힘들었어. 뭐 했어? 딸도 못 낳고? 어? 그만아, 딸을 낳았으면 그냥 엄마가 그냥 호강하고 살 텐데. 어? 친구처럼, 그냥, 응? 아주 그냥 딸처럼 아주 입 저하고 살 텐데. 엄마가 딸을 낳았어야지만, 금전이 어려움이 없거든? 근데 아들만 쫙 낳았으니까 힘이 드는 거야. 근데, 아니, 아들들 다 키우고 나면 또 괜찮겠어. 보람은 있겠어. 그래도 며느리 목은 있네. 응? 큰아들? 응. 큰아들을 했나요? 네네. 그래도 돈복은 있다. 큰아들이. 응? 좋게. 큰아들이 소띠예요? 네. 소띠면 8월 21일생? 나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온 사람은 나 오늘 저기 봐, 저기 엄마랑은 처음이야? 어? 아주 꼼꼼하신데? 97년 소띠 뭐 몇 살이야? 가면서 봐. 뒤에 나이 있습니다. 어리 나이 있어? 나비 뒤에. 응? 나비 이렇게 덜치는 게 있습니다. 아 23살? 네, 삼재네? 네. 어? 삼재요? 그래도 삼재는 복삼재요. 네. 소띠가 올해 그래도 복삼재요. 그러니까 그만하고 그래도 다행인 줄 아셔? 근데 친구를 조심해야 돼. 복삼재는 복삼재인데 그렇게 마음 놓으면 안 돼. 근데 그 대신 단 친구를 조심하셔야 돼. 친구를 조심하시고 내가 마음 뜯어 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하시면 안 돼. 응? 엄마는 어차피 반인생을 다 살았어. 엄마는 진짜 아빠하고 사는 것도 너는 너, 나는 나야 사실은. 그러나 자식 보고도 살아. 응? 그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자식 보고 살아. 응? 아이 참, 아빠는 말띠네. 말. 예, 여기 말띠라고 써 있는데? 아니, 이건 엄마. 아, 이거 엄마? 예. 아, 본인? 친정 어머니? 이거 친정 어머니? 예, 그냥 혹시나 해서 써왔어. 근데 사진을 여기다 붙여놔서 난 또. 아. 69년생이야? 네. 아빠가? 네. 69년생이면 닭띠인데? 예. 69년생이면 닭띠 51? 내가 이렇게 적는 게 나는 빨리겠다. 네. 그죠? 예. 69년생 6월 11일. 장씨시고. 엄마 거는 어딨어? 엄마 거는? 김씨입니다. 본인? 네. 엄마가 김씨. 71년. 71년? 예. 본인이 71년이면 돼지띠네 49? 예. 그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생일. 2월 말일이요. 2월 말일? 네. 30? 예. 큰아들은 여기 있고 큰아들은 23. 속지. 9월 23일생? 네. 작은 아들은 2000 20살이네? 용띠. 용띠? 올해들 와 장난 아닌데 작은 아들이 2003년 양띠요. 열리고 3월 24일. 아, 리부치. 엄마는 맨 나중에 적을게요. 아니다, 엄마도 적어야 되겠다. 엄마가 42년생이네? 엄마가 42년생. 78세. 네. 말띠.
아이고 참. 아이고 돼지띠하고 닭띠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엄마가 촌불나서 어떻게 살아? 이혼했어? 그러니까 아까 너는 넌 나는 나 따로따로라는구나? 응. 근데 걔도 아빠 걸 그대로 보는 거야? 응? 네, 아이들 있으니까. 아이들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 착하다. 저 착한 사람 아니야. 응? 에이그. 제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 같고. 응. 근데 어쩔 수 없어. 어? 이 아빠는 쉽게 얘기하면 나라 대주는 복을 털어. 아니, 대주가. 응. 아빠가 복을 털고 나간 거야. 결국 이 대주가 인간 바람이 불어서 나간 거야. 그죠? 내가 딱 엄마 봤을 때는 인간 불어서, 인간 바람이 불어서, 어? 나갔다 그래. 그 인력으로 못해. 엄마 잘못은 아니야, 그건 사실은. 그죠?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거에 자식 보고, 살아온 건데 눈물로 반세월 살았다 그래 지금. 그래도 그만아 엄마가 지금 자식들 하나로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근데 여기 아들이 잘하셔야 돼. 엄마 이 다음에 진짜 업고 댕겨야 돼. 네. 그죠? 네. 본인은 지금 엄마는 올해만 올해까지만 힘들면 내년부터 괜찮아. 그래도 좀 더 부탁할게. 엄마는 그래도 올해까지만 그냥 옆으로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세요. 직장도 지금 공부, 이동수가 있어요. 공부 집도 안 가고. 어. 너무 저가시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 목소리 크게 내셔도 괜찮아? 얼굴만 안 나섰고 앞에 이빨도 막 부러져. 그걸 다 작년 12월부터. 왜? 작년 12월 때부터 엄마가 올해 수가 돼지들이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쳤을 거야. 계속 지금 몸으로 쳐요, 지금. 그래서 엄마 올해 몸 조심하셔야 돼. 몸으로 계속 치기 때문에 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연애운도 별로고, 그냥 금전운은, 금전운 내일 올 가을 늦가을부터 조금씩 풀려요. 그러나 지금 힘들 거야. 엄마 금전도 다 여기저기 벌면 다 빠져나가기 바빠. 어? 진짜 허겁대, 지금. 다 밑바닥을 치고 있어. 근데 금전도 내년부터 풀려. 내년부터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려운 길을 많이 돌아 많이 왔어. 근데 아들들 보고 엄마가 진짜 눈물 머금고 사시는 것 같아. 지금 여기가 많이 애리다 그래. 많이 쓰리고 애리다. 나 눈물 날라 그래. 엄마를 보니 한편을 보면 여자로서 엄마로서 애들하고 살아야 되겠고, 바뀌었어. 쉽게 얘기하면 대조하고 바뀌었어. 성격도 바뀌었고, 팔자도 바뀌었고. 그래서 엄마가 기둥 노릇을 하고 살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남자복도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자식 보고 돈 보고 사셔. 알았죠?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애들은. 알까요? 알아줄까요? 나중에. 나중에 남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얘기하잖아. 막내가 딸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남자들이니까 무뚝뚝해서 그래. 그리고 여자로 남자 아들이 막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엄마를 좀 심정을 알아줄 텐데 다 남자들이니까 무뚝뚝해서 그래. 그죠? 근데도 어떻게 엄마 자식인 거야. 그렇죠. 응. 엄마 자식인데 그런 감수해야지. 그죠? 아들이 엄마를 많이 보다 보셔야 돼. 네. 그죠? 네. 많이 다독거리고 엄마하고 많은 얘기 좀 하셔야 돼. 네. 올해 엄마가 네. 우울증 와요. 네. 엄마 벌써 이 우울증이 조금 와 있어. 약 먹고 있어. 응, 그죠? 약 먹고 있죠? 우울증 와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기 때문에. 자식은 있어도 외로운 거야, 엄마는. 네. 응? 그러니까 아들이 본인이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해줘야 돼. 자꾸 이렇게 복받친다라는. 네. 엄마를 보면 복받쳐. 그 힘든 세월을 그래도 자식 보고 그래도 엄마 죽으려고도 얘기 저기 썼네. 죽으려고 네. 마음도 먹었었네. 살렸어. 큰아들이 살렸네. 네. 나 지금 딱 보니까 그러네.
엄마 죽을 거를 큰아들이 살렸다고 그런다. 어머, 어쩌면 좋냐. 응? 그래, 큰아들이 없으면 엄마 죽겠다, 진짜. 응? 세상에, 나 눈물 나려, 나 눈물 나려고 그래. 세상에. 본인이 살린 게 지금, 본인이 실린 게 할머니가 실려서, 어? 네. 본인이 본인 촉이 있을 거야. 실려서 엄마를 살렸을 거야. 네. 그치? 네, 맞습니다. 나 눈물 나려고 그래. 뭐냐, 뭐냐, 착하다, 우리 아가. 그런다, 할머니가. 응? 세상에, 네 엄마를 네가 살렸다, 그런다. 응? 세상에, 그래도, 엄마 팔자, 그죠? 다 보듬고 가야 된다, 목소리 나와. 그지? 네. 아이고, 착해, 그래도 아들이. 응? 눈물 나려고 그래, 나 지금. 아유, 세상에, 어쩌면 좋아. 나 좀 못 받쳐 죽겠네, 세상에. 엄마지, 그냥, 이렇게, 본인이, 아들 노릇, 딸 노릇, 남편 노릇 다 하셔야 될 거야. 네. 응? 짐이 어깨가 무겁지만 네. 그래도 엄마가 살아야 되잖아. 그죠? 네. 엄마가 벌써 이렇게 자살할 정도로 느꼈다라면 그래도 본인이 살렸잖아. 그죠? 그러면 네. 앞으로 그래도 본인은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머리는 좋아. 아, 응? 네. 머리는 좋고 그래도 출생문을 열려 있어. 열려 있으니까 많이 할머니가 그래 많이 할머니가 외가부리 할머니가 이 자손의 집 많이 이렇게 해줘. 이렇게 빌어서 이 자손을 많이 촉을 줘. 응? 그래서 이 자손이 아마 촉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많이 돌봐줘요. 돌보기 때문에 괜찮아. 감사하네요. 어. 할머니가 많이 저거 하네. 그래도 조상이 많이 봐주고 있네.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많이 봐줘. 네. 본인이 이뻐했던 할머니라네. 네, 계십니다. 응. 돌아가셨지만. 그죠, 돌아가셨어.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많이 왕래를 하셔. 저를 많이 이뻐하셨어요. 응. 본인 이뻐하는 할머니인데, 이놈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쁘니까 이 자식도 이쁜 거야. 그 할머니가. 응? 어렸을 때부터도 그냥 아이사탕이라도 꿈을 쳐서 본인 갖다 줬다고 그래. 어렸을 때부터 이뻐했다고 그래. 꽃감! 꽃감도 그냥 감춰놨다가 본인 줬다고 그래. 다른 애들 용돈 안 주고 했을 때 제가 집안 살림하니까 몰래 500원씩 주고 먹을 거 있으면 본인이 해주고 용돈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 어?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왕래를 하셔. 왕래를 하셔서 본인 살린 거예요. 이 자손의 집. 일러줘서. 저는 너무 힘들 때는 왜 살렸나 나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맞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래도 올해까지는 이렇게 힘들어도 내년부터는 좋아. 내년부터는 그래도 금전이 쌓이고 꽃이 핀다고 그래. 응? 그리고 자손들이 하나하나 자손들이 잘 풀려. 엄마가 그만큼 고생한 만큼 대가는 있어. 자식 복은 있나 봐요. 자식 복은 있어. 놈들은 왜 신랑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래잖아요. 근데 본인은 본인만 신랑 복 없는 기만 하지만 자식 복은 있어. 그렇다고 기도하죠. 어, 자식들이 이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군대 아직 안 갔다 왔죠. 네. 군대를 가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야 되나? 네, 갔다 와야 돼요. 그죠? 네. 아휴, 큰일이다. 군대 갔다 올 동안 이 엄마는 외로워서 어떻게 사냐 또. 외로운 거는. 본인이 하긴 뭐 자식들 막내가 속썩여서 그게 좀 힘들지. 지금 19살짜리가 자손 하나가 속식은 맞아. 엄마 지금 속식인 게 막내가 속식이요. 얘가 너무 지금 아주 장난 아닌데 형이 잡아서 앉혀놔도 또 저가 그러네. 어떡하냐. 네. 어? 아이고 어떻게 거꾸로 됐어? 응? 이 막내는 친구 때문에 그래. 네. 친구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거든? 아유, 말아보니까 목말라 죽겠네, 아주. 아주 속이 썩으라 뭉들어지네. 속이 타네, 그냥 막내 때문에.
아휴, 어떡하면 좋냐. 이 막내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세상에, 이 얘기가. 아, 잘못하면 친구 때문에 지금 자꾸 관자가 있어. 어? 네. 관자가 있어서 자꾸 지금 가슴 아파. 본인은 소띠잖아요, 그죠?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쪽으로 나가셔도 돼. 공무원, 어차피 팔자 공무원 쪽이야. 공부는 머리 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저걸 하신다라면, 네. 군대를 갔다 와서, 근데 이제 3년이냐, 4년이냐, 그래. 3년을, 이제 참자가 3년이에요. 근데 어차피 뭐 본인은 뭐 한눈은 안 파실 테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요. 내 목표가 뚜렷하게 있어서, 내 목표를 공부를 이제 공무원 쪽으로 되든지, 아니면 그 목표, 근데 선생 쪽으로 가든지 그러셔야 돼. 방송 쪽은 안 될까요? 방송 쪽? 방송 쪽으로 뭐 하시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식으로 게임 방송 하려고 하는데. 게임 방송? 네. 그것도 두 가지예요. 그것도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네. 내가 봤을 때는 선생 쪽이 빠를 것 같아. 선생은 싫으시나? 선생 쪽이 좀 다. 그리고 방송 쪽으로는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도 괜찮아. 괜찮기라고. 뭐 군대 갔다 와서 거기를 간다는 소리예요? 이제 일을 따로 하면서 이제 취미 생활로 하다가 이제 만약에 잘 돼서 돈이 벌리면은 이제 그때 본업으로 시작하려고. 그걸로? 네. 돈이 너무 많이 맺혔구나. 돈에 쫓기다 보니까. 그치. 네. 돈에 쫓기다 보니까 그만 말지. 엄마를 또 보니까는 그럴 거야. 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도 도와주려고. 애들 다 그래요, 셋 다. 셋 다 그런데 네. 이 막내가 속식이야. 맞아요. 제가 막내를 졸업시키는 게 하대체 목표예요. 예전에는 얘를 졸업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막내 때문에 막내 찍어서 선생님 저 혹시 올해 저 취업 될까요? 직장? 예. 엄마? 네. 돼요. 돼요? 네. 아, 다행이네. 그 제일 궁금했어요. 이동순 있어요. 어차피 엄마가 취업 직장 걸려면 충분히 돼요. 되는데 아, 요 막내 때문에 좀 고민이야. 이 막내가 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맞아요. 응? 어쩔 수가 없는데 나중에 네. 나중에 속옷을 갖다 주세요. 내가 반복을 해드릴게. 마음 잡게끔. 속옷? 난 입어 팬티. 속옷이요? 아 예. 나중에 그거는 갖다 주시고 이 얘기는 그 방법을 해야지 좀 마음을 잡을 것 같아. 응? 알죠? 무슨 뜻인지. 티하고 팬티. 예. 예. 아니면 팬티만 해도 갖다 주셔. 예. 없으면. 아니면 여름 날씨 아니면 반팔 같은 거 버릴 거. 네. 헌 거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거 갖다 주시면 내가 사내가 기도 갈 때 방법 빌어드릴게.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지금 심각해 지금. 그렇다고 엄마고 엄마 집 뭐 하라는 소리도 안 나와. 왜? 돈이 없어. 그죠? 사실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내 가서 선왕에서 한번 빌어드릴게. 속옷 갖고 오셔. 감사합니다. 속옷 갖고 오시고 거기다가 10원짜리 3개만 넣어 보셔.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아들네 마음 잡게 관제는 비켜나갈 거 아니야. 응? 친구 때문에 지금 관제가 있거든. 관제는 비켜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제는 비켜나고 마음 잡고 할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갖고 오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큰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 그래도. 예. 응? 걱정 그렇게만 하셔. 네. 너 저 큰아들면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하셔. 어차피 걔도 인덕은 있어. 인덕은 있어서 그래도 좋아. 응. 인덕은 있어서 좋아. 근데 여기 20살 올해 20살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뱀띠 저 삼재가 뱀띠 용띠 닭띠예요. 예. 삼재가 그러면 용띠도 해당이 돼. 응? 용띠도 같은 과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리를 조심하셔야 돼. 두 발 달린 거 타지도 말고 네. 차도 조심하셔야 돼. 핸드폰에 핸드폰 들고 어리 댕기는 걸 조심하셔야 돼.
절대 길거리 대면서 문자 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 얘기를 잘못하면 차 갖고 부딪힐 일이 있다고 그래. 부딪히면 다리도 부딪히지, 머리도 부딪힐 일이 있다고 그래. 그걸 언제냐? 7월달, 9월달, 10월달. 응? 이 얘기도 머리는 좋거든. 지금 머리... 철도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아, 철도요? 예. 철도 역 기관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관사 그 운전 네. 하는 기관 그거 돈 많이 벌어? 근데 제가 그때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아유 나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이 얘기는 한 방이야 그냥. 자기 머리만 믿고 한 방으로만 하려고 그래. 맞아요. 그게 있어 좀. 근데 안 돼. 공부를 좀 하셔야 돼. 저는 그냥 애들을 쪼지는 않고 그냥 방목형으로 니네 인생을 한번 이렇게 알아서 해봐라. 해봐라. 그러니까 코치는 해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아들들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이니까 좀 그런 건 있지. 엄마가 어떻게 보면 개반적이도 있지. 잘 하시는 거야, 그거는. 잘하시는 거야 사실은 그 그렇게 하는 거는 아 딸들 같으면 철저하게 챙겨야 돼.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개봉적으로 해내 너무 쪼이면 더 더 겁나.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 예 더 겁나. 그러니까 그냥 개봉적으로 그냥 그래 니들 하고 싶은 거 해봐 해야 돼. 그리고 지들이 해다 하다 안 되면 지들 포기하면 나중에 엄마 말 듣거든. 그 반면 근데 더구나 장씨 집안들이 좀 고집이 세. 고집 세잖아. 네. 그치? 고집 세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가 그래도 많이 저기를 돌봐주셔서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 올해만 잘 넘기셔. 올해만 몸만 잘 챙기셔. 올해는 엄마가 몸을 다칠 수가 많아. 그러니까 몸만 잘 챙기셔. 네. 몸만 잘 챙기면 내년부터는 좋아. 내년부터는 그래도 꽃이 펴. 올 늦가을부터는 꽃이 펴. 아유 좋네. 좋은 거야. 그러니까 꽃이 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 아들은 어차피 군대를 갔다 와야 네. 뭔가는 이루어질 것 같아. 응? 네. 그리고 단 당부할 게 있어. 시집은 늦게 자기 장가를 늦게 가셔. 본인은 서른 살 넘어서 가야 돼. 서른 살 넘어서 가야지만 진실한 배필이 있고 그냥 연애만 해. 아주 안색이 쓰는 없어. 이 여자도 만나보고 저 여자도 만나보고 이 여자도 만나보고 만나봐야 경험이 있어봐야 아, 어떤 애가 저간가 그걸 알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연애만 하지. 단 5점만 남기지 마세요. 5점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애만 만들지 말라는 뜻이야. 애 만들었다가는 본인 인생 망칩니다. 네. 응? 뭔지 알죠? 네. 아무리 내가 좋고 하기 전에 결혼식 하고 애를 만들어. 그 아내는 절대 애 만들면 안 돼. 네. 오빠야 신장 조져. 네 알겠습니다. 뭔 소린지 알죠? 네. 철저하세요. 네. 요새는 남녀관계에 진짜 좋아.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니까 안 낼 수는 없어. 젊으니까 그죠? 그러나 5점만 남기지 말라는 거. 그럼 내 살면서 폼이 없지. 떳떳할 수가 있잖아. 그죠? 네, 네. 여자고 남자고 마찬가지야. 네. 연애하는 거는 좋던데 애만 만들지 말고 애 만들어서 진짜 조진 사람 많아. 그죠? 네, 그 발목 잡혀서. 근데 오빠야가 그 앞전에 없잖아 있어요. 어? 군대 있을 때 조심하셔. 네. 군대 있을 때 여자들 이렇게 꼬입니다. 꼬여서 네. 좀 실수하는 게 있거든. 그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셔. 그리고 서른 넘어서 장가 가셔. 네. 돈복은 있으니까 본인이 얼마만큼 해도 돈은 쌓일 거예요. 그걸 내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집 사고 본인이 벌어서 장가 가야 돼. 응? 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이 벌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부모도 없어. 네. 엄마가 해줄 게 없어. 네. 엄마도 엄마 먹고 살기 바빠 사실은. 네. 그죠? 그걸 아니까 본인이 기둥이야 사실은. 네. 본인이 어떻게 하긴
얼티기 핵이 나름에서 우리 집이 일어나고 망하는 거는 본인 손에 달려 있어. 지금 본인 손에 달려 있다 그래. 응? 네. 그래. 이거는 엄마 아빠 짐을 주는 게 아니야. 여기 보시면 본인이 큰아들이야. 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자기 다 자기 각자기야. 엄마 아빠 책임 안 져. 응? 네. 물론 책임지라는 사람은 나는 엄마 밥은 엄마가 먹고 살아. 네. 근데 본인 밥그릇은 본인이 챙겨서 본인이 알아서 살라는 거야. 아. 무슨 알겠습니다. 뜻인지 아시죠? 네. 여기도 큰아 여기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이렇게 보면 자기밖에 몰라 이 애기들도 그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어리니까. 네. 근데 이 다음에 장가가도 자기다밖에 몰라. 엄마 그건 아셔야 돼. 네. 근데 본인은 잘 하시겠어.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알아서 하고 섰어. 둘째 아들도 돈 욕심이 많아. 큰아들이건 둘째 아들이건 돈 욕심이 많아. 근데 셋째 아들도 돈 욕심이 많아. 근데 지금 너 친구 때문에 미쳐 빠져갖고 지금 정신이 해벌레 내벌레야. 노느냐고 바빠. 네. 학교도 안 가고 노느냐고 바빠.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 얘기가 좀 관제가 있어요. 관제가 있어서 그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려. 그거는 뭐 형이 단둘이 하든지 엄마가 단둘이 하지 엄마 말 안 들 텐데. 엄마 도망가기 바쁜데 엄마 보면. 막내 아들이? 네. 응? 그죠? 도망가기 바빠.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응. 못 잡아. 힘들어. 큰애 때문에 많이 저한테 맞고 막 그랬는데 얘는 고집이 장난 아니에요. 그 나름대로 고집도 굉장하고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말아야 돼. 근데 이 막내는 왜 자꾸 오토바이 갖고 안 좋지? 오토바이? 응. 그런 거 타지는 않니? 아직까지는. 친구. 친구. 친구 오토바이 갖고 안 좋아. 응. 아휴, 3월생이라 진짜 걷잡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진짜. 걱정되네. 응? 지금은 이 집은 어차피 다 아버지고 뭐고 걷고 넘어갈 건 넘어갔어. 막내들 때문에 걱정이야. 어? 막내 때문에. 고민이 지금 엄마 고민이 막내 때문에 걱정이야. 다 넘어갈 건 넘어갔어. 네. 그 그거를 그걸 저기를 해오셔. 네, 옷을 그렇게 해서 오면 내가 빌어줄 테니까 네. 그렇게를 해주시고. 네. 막내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마무리합시다. 네. 근데 여기 엄마 78세? 네. 엄마 아프지 않으세요? 응? 많이 감추셔요. 저한테. 당신이 네. 이 엄마도 고집이 말도 못해요. 네. 자기 당신 주장이 세. 맞아요. 오래 잘못하면 아파서 누울 수 있어. 엄마 머리 쪽을 안 좋습니다. 머리 쪽에 한쪽에 혈관이 막힐 수가 있어. 혈관이 막혀서 치매증도 올 수도 있어. 아직까지는 안 왔죠? 네. 근데 올 8월달 9월달에 좀 조심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